이제 그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양파 껍질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. 이 양파 껍질도 그 완두콩 껍질처럼 사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채소 소믈리에 자격증 딸 때 배운 요리인데 저만의 방법으로 양파 껍질 오징어 냉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물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. 양파 껍질을 넣고요. 끓일 거예요. 그 15분 정도 약불에 끓여줄게요. 근데 이 양파 껍질에는요, 퀘르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피도 맑게 해주고 또 뭐 피로 회복에도 좋고 이렇게 보관해뒀다가 이런 요리를 하시면 되는데요. 오, 색깔이 너무 이쁘게 잘 우러났어요. 이렇게 건져볼게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엄마랑 아빠한테 이렇게 해드렸더니 엄마도 요리를 한 40년 해봤지만 이런 건 처음 봤다면서 양파 껍질을 어떻게 먹냐면서 굉장히 놀라시기도 하고 너무 감동하시더라고요. 이게 좀 적당히 식는 동안 갑오징어를 먼저 자른 다음에 데칠 거예요. 이 아이는 좀 통통하고 두꺼워요. 그래서 조금 이렇게 먹기 좋게끔 잘라서 하실 거예요. 자, 이제 좀, 끓기 시작했네요.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을게요. 한 큰술 정도? 큰 스푼을 한 큰술 정도 넣는 게 좀 좋아요. 썰은 갑오징어를 넣을게요. 자, 이렇게. 적당히 데쳐지면 위로 좀 둥둥 떠요. 그때가 데쳐진 거니까. 자, 이렇게. 갑오징어는 됐습니다. 자, 이제 이 양파 껍질 우려낸 물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좀 식혀볼게요. 자, 그래서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. 넣어서 보관했고요.